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3월 14일 일요일 유튜브 조철 스타일. 자, 진검다리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일요 경마입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에 이어서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일요 경마 맞았는데요. 어제 금요 경마에서는 예측권 20장 한방 시절이자 메인승부 한방으로 상한가 한방이 꽂아 나왔는데요. 자, 오늘도 또 역시 토요경마 역시 A급 승부에서 또 한방 상한가가 지저먹기 한방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부산경마 총 10개 경주가 치러졌는데요. 그 중에 적중 경주가 4개가 나왔는데, 그 4개 중에 3개가 전부 한방 한방 완장으로 갖다 꽂은 것이라가지고, 돈 꼴이 좀 됐습니다. 먼저 3경주였습니다. 인기 1위, 7번 마, 제마포춘이 인기 대가리 맞냐. 제가 어제 여기 진검다리 UCC에서 인기 1위에 대한 불안감을 말씀을 드렸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한 놈 있다. 바로 최시대 기수의 13번마 담양제왕이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담양제왕이 좀 안 팔렸죠. 담양제왕이 안 팔렸습니다. 현장에서 이 7번 제마포춘을 대가리로 2번, 11번, 13번 뭐 이런 식으로 팔렸죠. 자, 우리의 승부 한 방. 자, 13번, 11번이었죠. 13번, 11번. 자, 13번, 11번. 자, 요거 복승식 13.6배입니다. 쌍승식은 좀 뒤집어져서 아쉬움이 남는데. 암튼, 7번마 제마포춘을 대가리로 놓고 이렇게 쫙 뚫렸던 경주죠. 조철이 7번이 위험한 인기 1이다. 자, 바로 이 13번 담양제왕을 대가리로 놓고, 자, 여기 11번에 완장으로 갖다 꽂으면서 금화굿 포인트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시열에 조졌습니다. 뭐 배당이 꽃배당이 나왔어요. 쌍승식이 좀 요만큼 끝에 가서 그걸 못 따더라고요. 쌍식은 뭐 37배가 나왔는데, 복승식 13.6배 완장에 삼복승도 2번이 삼복승 붙었죠. 영광의 러너. 삼복승이 26.6배. 자, 요렇게 나왔던 첫 번째, 우리 A급 승부에서 시원하게 상한가 한 방,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아 먹었고요. 야, 이 5경주의 메인 승부, 우리 한 방짜리가 아쉽게 1-3착으로 끝났습니다. 5번 마이티 스완이 대가리를 들어오면서 우리 2번 6번 매직 파트너의 6번 톱메이트 2번 6번 한방 1-3차. 뭐 3복승은 16.8배 한 17배 나왔는데, 3복승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또 맞춰서 드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6경주는 배당이 뭐 많이 빠졌습니다. 6경주에도 쌍복식 뒤집어서 한 방이었죠. 이 쌍복식 뒤집어서 9번마 제라가 대가리가 팔렸습니다. 9번마 제라, 그죠? 우리의 쌍복 대가리는 3번마 최강 손살이다. 3번 9번 완장으로 갖다 꽂으면서 쌍승식이 뒤집혀서 좋게 나왔습니다. 6.0배. 복승식은 2.6배. 뭐 요렇게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7경주가 또 짭짤한 배당이 나왔습니다. 7경주 적중이, 자, 이것도 배당판이 야리꾸리하게 뚫렸죠. 6번 미러클선이 대가리가 팔렸습니다. 6번 미러클선. 하지만 우리의 대가리는 바로 1번 하늘울림이었습니다. 1번 하늘울림. 하늘울림의 7번 고블린. 자, 6번은 저 바닥으로 꺾어졌죠. 미라클선. 자, 1번 7번. 1번 7번이 들어오면서 18.1배. 쌍승식 18.1배, 복승식 10.5배.
자, 짭짤한 중배당이 들어왔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경주에 여러분들한테 또 시원하게 완짱으로 갖다 꽂아줬습니다. 완짱으로 갖다 꽂아줬는데. 자, 이게 뭐 2번, 8번, 9번 이렇게 2, 8, 9. 2번, 8번, 9번 뚫렸죠? 2번, 8번, 9번. 자, 마지막 경주도 제가 2번 금화 카이로스를 쌍복 대가리 놓고, 자, 여기 6번 마 한방. 자, 10배짜리입니다. 만리부별. 복승식은 10배짜리인데, 쌍승식 2번, 6번은 14.4배죠. 그래서 14.4배짜리. 완짝으로 갖다 찍어 먹었고, 8번 어플리트 0까지. 3복승은 뭐 일곱 7.7배인데, 3쌍승이 31배가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적중이 쭉 나왔습니다. 조철의 적중 결과는 항상 요 우리 경마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뭐 환수가 그런대로 괜찮았죠. 토요일 날 3경주 승부처에서 환수가 거의 한1000% 가까이 나왔습니다. 952%. 마지막 게 700%. 나머지 두 개가 한340%. 한2000% 정도 넘게 나온 것 같은데요. 뭐 환수 2000%는 잘한 거죠. 잘한 건데 환수 2000%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방에 얼만큼 여러분들과 돈질이 들어가서 때려 먹냐? 자, 돈질이 못 들어가면은 아무리 예상가가 잘 맞춰도 돈을 못 따는 거고. 돈질이 야무지게 들어가면 예상가는 못 맞춰도 여러분들은 엮어서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경마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토요 경마 기분 좋게 완짱완짱으로 갖다 시원하게 갖다 꽂아 먹으면서 역시나 유튜브 조철 스타일 시원시원하게 한 방씩. 역시 경마는 한 방으로 갖다 꽂아야 먹을 맛이 나죠. 자,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좋게 잘 지나왔고요. 자, 이제 3월 둘째 주 일요 경마입니다. 과천 경마가 총 15개가 열리는 일요 경마인데요. 야, 이거 수도권 거리두기가 또 연장이 됐죠, 2주가. 다음 주부터는 좀 과천 수도권에 입장이 좀 되는가 싶었는데 또한번 연장이 됐습니다. 좀 아쉽게 됐는데 뭐 나라에서 하는 일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마스크도 꼭 쓰셔야 돼요. 저도 여기 녹화하면서 마스크를 일부러 경각심을 갖게 해드리려고 쓰려고 그러는데 녹화할 때 쓰려니까 너무 답답해. 자, 이제 오늘 일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경주수가 많기 때문에 각당간단하게 맥만 짚고 현장 예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는요 좀 서두르셔야 되겠습니다. 1경주가 10시 45분인데 1경주부터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1경주 멋진 달러박시가 하나 1경주부터 숨어있는 그런 하루기 때문에. 자, 오늘 3월 14일 일요 경마 1경주부터 승부 한번 보겠는데요. 승부 경주가 1, 4, 7, 9, 13, 15. 1, 4, 7, 9, 13, 15. 그중에 메인 승부가 7경주, 13경주, 15경주입니다. 중후반부에 메인 승부가 들어가 있어요. 7경주, 13경주, 15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오늘 일요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예상하기에 앞서서, 자,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자,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1경주,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 가지만 말씀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항상
뭐 조철의 음성이나 문자나 신청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는데요. 특히 내일 일요경마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 45분 일경주이기 때문에 일경주 시작하기 전에 한 9시부터 10시, 10시 반까지 상당히 바쁩니다. 이 콜센터 운영자가 입금하신 거 확인하고 전화번호 입력하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요. 입금하신 다음에 꼭 이름을, 입금자 명을 제거 핸드폰에다가 문자를 꼭 주시고요. 여기 제 직통 핸드폰 있죠? 조철 직통번호. 여기다가 입금자 성함을 문자로 주시고, 위에 거는 새마을금고 계좌입니다. 새마을금고 계좌도 써도 되니까, 요 위에 있는 거, 이, 신한은행 계좌로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새마을금고가 편하신 분들은 새마을금고로도 좀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자, 이 방송 끝나면, 어차피 내일 조철거 문자 신청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얼른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여러분들이 입금해 놓으시고 문자를 하나 좀 남겨 주십시오. 자, 그러면 바로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시 45분 일경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 일경주가 승부처이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경주부터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첫 번째 승부처. 국산유권 1200, 별정 A형, 연령 오픈으로 펼쳐지는 일경주. 자, 인기마 접전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 자, 일경주부터, 새벽 대바람 초장부터 조철이 승부 한번 보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승부를 보는 이유는요, 5번마 금성세계죠, 금성세계. 야, 이 황순도 기수가 얼마 만에 인기 1위 팔립니까? 아마 이거 현장에서 내일 인기 1위가 갈것 같은데. 직전 경주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 돌렸죠. 버텼는데. 자, 이번 경주 강력하게 대가리가 팔리고 있어요. 순도. 선행가서 버티겠느냐. 경주거리가 또 늘었습니다. 상생경마이기 때문에 아직 승부는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황순도 기수를 대가리 놓고 승부 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느냐. 황순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마필의 능력도 그다지 센 놈으로 보이질 않는다.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그야말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죠. 황순도의 1번 게이트는 조금이라도 받치고 가는 게 좋겠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황순도의 1번 게이트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황순도 기수를 괴롭힐 만한 놈들이 꽤 많이 보여요. 자, 안쪽에 춘삼이 오빠, 3번마 발리스타가 있겠고, 임다빈이의 7번마 일향달마, 이혁이의 11번 글로벌 스톰, 김정진이의 14번 질주본. 자,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엎치락뒤치락 앞선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오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는 선입전개, 취입전개가 가능한 그놈이 분명히 유리한 경주거리 1200인데, 자, 조철이 눈깔에 또딱 걸렸습니다. 일경주에서 제가 이걸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일경주부터 이거 승부를 때려야 돼, 말아야 돼, 좀 고민을 하다가, 이게 이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경주부터 보이면 그냥 갖다 쓰레 발라야죠. 자,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한 한 놈. 조철의 눈깔에 딱 걸린 달라박스가 한놈 있다. 자, 이거는 일경주 무조건 여러분들과 함께 찍어 먹고 스타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경주 조금 부담은 가지마. 왜 그러냐면 일경주부터 승부해 갖고 돼지면은 김이 좀 세죠. 그래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좀 하다가 그래도 해야 되겠다.
먹으면 뭐 같이 먹고 죽으면 같이 죽는 거지. 조철 혼자 먹고 조철 혼자 죽고 그러겠습니까? 자, 조철이 노리는 놈 한 놈.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달러 박스 대가리 한 놈 놓고. 자, 물론 5번 마 금성재계, 금성세계도 한 방 때리겠지만, 인기 대가리 5번 마 금성세계가 빠질 수 있는 그림으로 나오는 배당까지 받아 먹으면서, 자, 일경주. 5번 마 금성세계는 빠져도 주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는 왔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경주 1200달러박스 첫 번째 승부처. 예고 드리고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자, 오늘의 두 번째 승부처 역시도 달러박스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자, 1경주는 1200이었고 요거는 1300입니다. 100m 늘어난 경주거리의 승부, 두 번째 승부인데요. 자, 요번 경주도 1경주 승부 패턴과 비슷합니다. 자, 바로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한 10번마 벌말 대장이라는 마필이 데뷔전에 4착, 직전에 3착, 1300m 경주거리도 경험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놈이 강하게 지금 인기로 팔리고 있는데, 뭐 꾸준하게 띄워주고 끈끈하고 뭐 하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놈보다 더 노려야 될 한 놈이 숨어있다. 자, 안 좋았던 다리가 좋아지면서 훈련을 조금 강도를 올렸습니다. 제가 요 뒤에 요 썸네일에 요 BTT에 지금 강조교 빡빡 갈아놨다고 해놨죠. 원래 이놈이 조교 패턴이 그렇게 센 그런 마필이 아니고 그런 마방이 아닌데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갈아놨다. 거기다가 자, 1300m 경주거리에 딱 걸린 요놈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인기 1위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10번마 벌말 대장을 뒤로 돌려놓고 1경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들어가는 달러박스 승부처. 조철이 눈깔에 또 딱 걸렸다.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렸다. 10번마 벌말 대장이 부러지면 또 뭐 배당으로 한번 걸리는 거죠. 자, 이번 경주 4경주가요 치락 뭐 기습 선행 나가는 놈 4번마 원더풀 매직부터 해갖고 자 신영철이로 빠따 바꿔는 5번마 원더풀 K 거기에 9번마 드림럭키가 직전 경주 방구를 꼈죠. 자, 외곽에 14번마 스카이퓨처도 외곽에서 선입전개 감아 올릴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1번마 스피드가이도 직전경주 호전된 걸음 분명히 보여줬고 자, 요 중에 한 놈이 조철의 눈깔에 걸린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뭐 일단은 10번마 벌말 대장에 변수가 없으면 완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 10번마 벌말 대장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도 주력 한방 못지않게 받치기도 중배당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자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4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10번마 벌말 대장을 뒤로 돌려놓고 훈련 상태 좋아지고 다리 상태 좋아지고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조철의 두 번째 달러박스 자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달러박스 한 방 또 때려낼 테니까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자 4경주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자 연령 오픈으로 열리는
7경주 레이팅 35까지 부여받은 마필들끼리 붙는 국산 호군 1400입니다. 자, 조철의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7경주는요. 자, 1경주와 4경주는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 그런 경주였고, 자, 요거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거는 직전 경주 우리가 배당으로 때려잡아 먹었던 7번 마 슈퍼 챔피언입니다. 직전 경주 좀 늦추입으로 아쉬움을 남겼죠. 걸음이 답보록이 났습니다. 자, 우리한테 11월 달에 두 번 모두 가능성을 보였던 7월, 11월, 11월 하고 직전 경주에 조금 늦추입으로 아쉬움을 남겼죠. 늘어난 경주 거리에. 자, 이번 경주는 직전 직전보다 훨씬 약한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자, 신영철 기수 비록 57kg 가장 높은 부담 중량을 부여받았습니다만은, 자, 마필의 능력상 얄짤없는 대가리다. 자, 7번 마 슈퍼 챔피언을 대가리 놓고, 자,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7경주입니다. 7번 마 슈퍼 챔피언에 붙여서도 뭐 이놈 저놈 찍어먹을 놈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포진이 돼 있습니다. 안토니오 기수의 2번 마 알찬 누리까지 얘는 선입 선행 취입 다 되죠. 빅투아르로 아쉬움 마련하려고 기승기수 교체는 3번 마 야호 골든캣. 그 다음에 직전 경주 모습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7월달 8월달 12월달까지 좋았던 5번마 대군옥이라는 마필도 안팔리지만 가능성이 있는 조판입니다. 자, 거기에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적정거리 만났다고 생각이 되는 10번마 안양호랑입니다. 뭐 마필명은 촌시럽기 그지없습니다만은, 자, 이 안양 시리즈도 상당히 나름대로 그래도 잘 뛰어주는 애들이 꽤 있어요. 자, 거기에 외곽에서 취부로 감아 올릴 수 있는 박태정 기수의 11번마 파이팅 데디라는 마필도 있고, 최외곽 두 마리죠. 13번마 골디락스도 임기영 기수가 지금 두 번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세영이가 쥐어짜고 난 다음에 직전 경주 임기현이가 간을 좀 봐놨죠. 4착으로 올라왔었고, 자, 최외곽의 14번마 라온 스페셜 역시도 발주만 잘 나오면 한 방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후차권이 무려 7마리, 8마리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승부처, 그것도 메인 승부로 왜 잡았겠습니까? 조철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7번마 슈퍼 챔피언은 대가리 왔다. 자, 이 슈퍼 챔피언을 놓고 왔다 갔다 7마리 팔리는 놈들 중에 요 놈에다 한 방 때려야 되겠다. 그런데 사전 인기도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자, 요 놈에다 한 방 찍어 먹기 들어가면 바로 상한가로 아웃할 수 있는 그런 배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뭐 13배짜리 승부 한 방, 10배짜리 승부 한 방, 이런 게 돈이 되는 거죠. 그죠? 토요일 날 기분 좋게 먹고 왔는데, 자, 일요 경마도,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입니다. 7경주에 7번 슈퍼 챔피언을 놓고, 자,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한방 시원하게 상한가 갈 테니까,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의 하이파이브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7경주 현장 예상 함께 해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후반부 승부처 들어갑니다. 네 번째 9경주입니다. 자, 국산 3군 1400 핸디캡입니다. 자, 요거 9경주도 또 한번 들어가는 달러 박스 경주입니다. 오늘 승부처 6개 중에
두 개가 찍어 먹기고 네 개가 달러 박스입니다. 그만큼 배당의 메리트를 노리는 그런 승부처가 많은데요. 자, 구경주입니다. 자, 이게 어느 한 마리 대가리로 믿고 때릴 만한 마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여러분들께 승부처로 제가 지정을 했는데요. 13이 나옵니다, 벌써. 자, 이 구경주가 해보니까요, 이게 9번 마 Something Nobody Know. 이놈이 직전 경주에 대가리를 깠기 때문에 하만식이 다시 한번 또 대가리가 팔립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승부처로 가져가는 이유다. 이것 때문에. 자, 9번 마 Something Nobody Know. 기복이 있죠, 기복이. 8월 29일 날 입상을 하고 10월, 11월 좀 팔리고 다 자빠지고 직전 경주에 또덜 팔리니까 때리고 들어왔습니다. 자, 9번 마 Something Nobody Know 인기 1위 대가리가 팔리든 말든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에 쌍복식 대가리는 또 따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처 구경주인데요. 자 안쪽에 직전에 아쉬움이 남았던 전개 외곽으로 밀려갔고 자 1번 마 매니 챔프 1번 게이트로 들어갔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코스 2점으로 들어간 자 유승환이 2번 마 브랜던이라는 마필 요것도 가능성이 있는 1번 2번 조파님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1번 2번 거기에 최근에 공백 이후에 마필이 좀 사가리 탄것 같은데 이럴 때 때리고 들어오죠. 이제 공백 이후 세 번째 경주인데 자, 5번 마 레이징 엔젤의 선입 전개. 6번 마 무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이게 3근 올라올 때까지도 쫙쫙쫙 올라왔는데 3근 올라와서 거부적거부적 되다가 직전에 한방 때리고 들어왔죠. 그리고 직전 경주에 또 퍼졌어요. 문세영 기수 훈련 열심히 해놨는데 뭐 예전 컨디션만 돌아오면 이놈도 가능하고 거기에 기존 1위 팔리는 9번 마 Something Nobody Know 거기에 적정거리 만났죠 또 취입으로 때리고 날아올 수 있는 14번 마 파이팅 히어로까지 자 이런 마필들이 다 호시탐탐 9번 마 Something Nobody Know를 때려잡기 위해서 칼을 갈고 나온 놈들이 있습니다. 자이 Something Nobody Know 조철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Something Nobody Know는 주력 한방막권도 아닐 겁니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에 붙여서 아나짜리에 한방 빨갱이가 아니겠죠.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9번마 Something Nobody Know가 기복이 있는 마필인데 너무 겁없이 인기 1위로 팔린다. 자 요런 거는 우리가 빨리빨리 뺏어 먹어야죠. 그죠? 자, 구경주입니다. 오늘 네 번째 승부처. Something Nobody Know를 뒤로 돌려놓고,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짭짤한 중배당 찍어먹기 한방 들어간다. 자,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메인 승부 두 개가 남았습니다. 자, 후반부 13경주와 마지막 15경주인데요. 초반전, 중반전에 돈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요거 후반부 메인 승부에는, 편한 마음으로 돈질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13경주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 자, 2등급에 1200 핸디캡. 자, 요거 레이팅이 80까지입니다. 80까지. 상당히 선행 경합이 일어나는 2군 1200입니다. 뭐 선행마가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 자, 그런데 조철의 메인 승부다. 그것도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간다. 자, 대가리는 나와 있습니다. 출주 공백이고 지랄하고 조철이 작년 2020년도에 제가 가장 세게 봤던 마필이 바로 이 13번 마 마크 스토리였습니다. 다리 상태가 좀안 좋고 해서 좀 쉬고 왔는데
저는 이 마크 스토리에요. 이 전승규 마방, 김동수 기수 말고 좀 잘 타는 기수를 태워놨으면 이 마크 스토리라는 마필의 거름도 충분히 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이 김동수 기수가 계속 타고 있다는 게 뭐 데뷔 전부터 탔으니까 태워준다라고 보고 자 공백이 있던 말든 자 우리 조철 스타일에 함께 들어오신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는 13번마 마크 스토리 현장에서 제발 덜 팔려라. 사전 인기도가 보니까 강대가리가 아닙니다. 강대가리가 아닙니다. 뭐 유승환이의 3번 바램, 10번 라운스톰 이런 마필들이 아주 상당히 강력하게 팔리고 있고 적정거리 만났던 뚝선배까지 나갔던 마필이죠. 4번마 대박 행진. 거기에 선행마 두 마리 총알 있죠. 9번마 마이오크, 10번마 라운스톰, 11번마 정주의 꿈, 12번마 슬립웰까지 전부 선행마필. 문세영의 6번마 플로리다 파워도 있네요. 거기에 13번마 마크스토리도 선행 가자고 맘만 먹으면 갈아엎죠. 근데 김동수 기수가 그렇게 무리하게 갈아엎을 이유가 없죠. 선행 가는 놈들 어떤 놈이 가든지 조철이 지금 불러드린 그런 마필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진해끼리 가다가 직선 앞에 가면 호미로 가러 괭이로 가러 땅 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크스토리가 싹 갈아엎고 제가 볼 때는 아마 4코너 돌기 전에 이미 갈아엎어 놓을 것 같아요. 그 앞에 가는 놈들이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비록 1200m 경주거리지만 왜냐 13번마 마크스토리가 어떤 전개를 펼치느냐에 따라서 선행마들은 목숨이 달렸죠. 그죠? 13번마 마크스토리가 3코나 돌기도 전에 벌써 옆에 붙어서 타고 넘어가 버리면 앞에 가는 놈들 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조철의 한방맞고는 13번마 마크스토리를 놓고 따라와도 되는 놈 따라와도 되는 놈 여기까지만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고 시원하게 한 구라 찍어 먹겠습니다. 요거 13번마 마크스토리는 왔고 예, 이게 지금 뭐 팔리는 마필들 제가 지금 다 불러드렸죠. 3번 바램, 4번 대박행진, 5번 플로리다 파워, 9번 마이오크, 10번 라운스톱, 11번 정주의 꿈, 13번 마크스토리까지. 자, 13 놓고 쪼르르 싹 거꾸놈들 또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로 불안한 인기 마필들 괜히 돈 던져놔봐야 돈만 많이 들어가죠. 거꾸놈들 꺾고 제대로 한방 도끼를 딱 찍어서 먹듯이 13번마 마크스토리 놓고 한구라 걸렸다. 벤스한테 걸렸다. 자 예측권 20장 한방 현아에 갔다 찍어 먹기 들어가는 13경주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입니다. 자 무조건 상한가 또 한방 찍으러 가자. 금요일날도 찍었고 토요일날도 찍었고 일요일날까지 찍어야죠. 3연타로 자 13경주 자 무조건 상한가 예측권 20장 응? 자 13번마 마크스토리를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한 구라 때리러 간다. 자 1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15경주 마지막 승부처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1000만원 또 돈 찾아가는 일만 나온 마지막 15경주입니다. 자, 이 15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 세 번째 메인 승부로 지정을 하면서, 야, 이거 현장에서 배당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1번마 말리부 룬저가 대부분 강하게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말리부 진저 직전에 현정이가 차분하게 타고 날라왔는데 이게 기실 박으르니하고는
시대가 맞는 그런 마필은 아니죠. 박오론이가 타고 훈련시키고는 했습니다만은 얘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꾹 참고 따라가는 대로 가다가 직선에서 때리고 와야 되는 그런 추임 마필이고 초반이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있죠. 물론 1800m 경주거리로 상쇄가 될 수는 있지만 이거 추임마 대가리 놓고 막건질해 놓으면 기다리려면 소가지 천불나죠. 자 여기에 선행 가는 조건으로 최저배당 100길이까지 팔릴 그럴 욕심인 11번마 슈룩 2kg 감량에 김대근 마방에서 조한별이가 연속 3착인데 상당히 의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타야 되겠죠. 그런데 이놈의 11번마 슈룹이 선행을 가야 더 뛰는데 선행을 저지할 마필들이 안쪽에 드글드글하게 있습니다. 뭐 3번 마이티 윙도 빠르고 4번 패션 피플 5번 캐츠 미라클 그죠? 야, 21번마 슈룹이 선행을 못 가면 저는 부러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1번 말리부준저도 대가리가 아니고 11번마 슈룹도 대가리가 아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15경주 달러박스 승부처 걸리면 상한가 예측권 20장 자 1000만원 돈 찾아가실 수 있는 자 조철의 달러박스 메인 승부 자 마지막 15경주 경주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예측권 20장 1000만원 꼭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금주 1요경마 15경주 깔끔하게 마무리 한번 할 테니까 자 1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14일 일요일 조철의 진검다리 UCC 일요 경마 모두 마쳤는데요.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 올리겠습니다. 오늘 1경주부터 간다 그랬어요. 1경주 조금 서두르시라고 그랬습니다. 1, 4, 7, 9, 13, 15 1, 4, 7, 9, 13, 15 거기에 메인 승부가 7경주, 13경주, 15경주까지 자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회원님들께 계좌번호 다시 한번 좀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 요 머리 위에 신한은행 계좌가 있고 자 요 옆에 요 옆에는 새마을금고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가격 동일하죠. 그리고 특히나 월정 12회 기준 금토일 12번 3 곱하기 4 12번 기준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2만원인데 월정으로 들어오시면 하루에 한 13,000원 꼴밖에 안됩니다. 월정 신청들도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용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아무튼 3월 14일이죠 3월 14일 일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모두 마치고요 자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꼭 설정해 주시고 자 조철은 내일 멋진 예상 좋은 예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일요 경마, 오전 1경주부터 승부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1경주 승부부터 멋지게 한번 적중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